이번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시니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시니를 만들 때 주의할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요구사항에 전 재료를 동시에 믹서에 집어넣고 믹싱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구사항, 감독관의 지시 잘 듣고 잘 읽고 거기에 맞게끔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1차 발효를 30분만 하십시오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1차 발효는 30분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완제품을 균형감 있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시니는 막대기 모양이지 않습니까? 길이와 두께, 이 부분 균형감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균일한 두께, 균일한 길이. 자, 이번에는요, 2차 발효점입니다. 2차 발효 완료점은요, 작업장의 온도를 고려하시면서 네, 하셔야 되는데, 일반 빵보다는 작게, 적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빵보다 뭐 크게 길게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꼭 같아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스틱이 아니라 빵의 질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그 굽기 후 평천판에서 빨리 냉판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한 휘이 생깁니다. 휘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만들어 보시도록 하십시오. 같이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예, 그리시니 분할부터 성형 예, 팽이하는 모습을 예,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시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예, 성형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능사 시험 볼 때는 성형 부분을 얼마만큼 능숙하게 하느냐가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시키는 예, 그 가장 중요한 키가 되죠. 자, 그럼 먼저 30g씩 분할을 하고 분할이 끝나면 예, 중간 발효 후에 성형 패닝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래떡처럼 자른 다음에 30g씩 10개 내지 뭐 한 12개 이렇게 한꺼번에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둥글리기 해서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연이어서 분할해서 둥글리기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간 발효가 끝난 그리시니 반죽을 가지고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요, 한 40cm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밀대 중에 제일 긴 게 40cm예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좀 얼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앞에 놔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시니 반죽을, 반죽을 1차, 예, 말아줍니다. 자, 만물 한쪽에다 놓으시고요. 간절한 순서대로 놔주십시오. 평천판에 한 8개 정도니까 놓을 거니까 그 천천판 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 걸 꺼내서 반죽이 옛날 치즈스틱보다 상당히 질어졌기 때문에 예, 늘리기는 참 편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치스틱을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도 더 많을 텐데 예,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돼가지고 네, 어려움이 많았죠. 자, 길이가 40cm 됐죠? 그래서 놉니다.
두 번째. 균일하게. 이 손바닥과 손가락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길이를 균일하게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으로 느껴주시면 좋아요. 자, 똑같은 요령으로 그냥 너무 이게 덧가루를 많이 묻히면 또 얘가 굴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균일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반죽을 덧가루를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이렇게 몸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손가락에 덧가루를 살짝 묻혀주고 굴리면서 균일한 두께로 늘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편의 성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8개 났고요. 자, 길이는 얼추 40이 살짝 넘게 성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발효를 잘 짧게 시킨 다음에 구워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